안녕하세요. 도그워치에서 편집과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도그 에디터입니다. 앞으로 줄여서 에디라고 불러주십시오. 시계와 관련된 건 뭐든 다 하는 도그워치에서 이번에는 세계 최초 대한민국 시계탑 리뷰를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고요. 전국의 10개 시계탑을 선정하여 각 항목별 점수를 토대로 베스트10을 선정하였습니다. 시계 리뷰 보러 오신 분들 시계탑이라고 나가시지 마시고요. 세계 최초니까 끝까지 봐주십시오. 세계 유명 관광지나 도시에 가보면 꼭 하나씩 시계탑이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도 상징성 있는 고유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시계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평가 기준 알려드립니다. 총 4개 항목입니다. 역사성, 상징성, 디자인 각 3점이고요. 무브먼트 1점, 총 10점 만점입니다. 역사성 부문은 100년 이상 3점, 30년 이상 2점, 나머지 1점입니다. 상징성, 디자인은 저만의 기준대로 했고요. 무브먼트는 기계식 1점, 쿼츠 0점입니다. 0점이라고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국내에 아는 시계탑이 있으시면 예상해 보시면서 이 영상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전북 부안 시계탑입니다. 2018년도에 부안 카이로스 광장에 세워진 이 시계탑은 두 조형물 사이에 끼어있는 독특한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주변에 시계탑 이외 분수, 공원, 부대시설이 조성되어 있어 휴식, 만담의 장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위는 대구 월드컵점 홈플러스 시계탑입니다. 국내 100여 개의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홈플러스 시계탑 디자인은 예쁘고 가독성이 정말 좋습니다. 로마 숫자 인덱스의 센터의 눈알 다이얼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보통 홈플러스 시계탑은 어디서나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굳이 집안에 벽시계를 걸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가독성 중심의 실용적 디자인이라 1.8점 디자인 점수 반영하였습니다. 8위는 서울 청량리역 시계탑입니다. 1985년부터 있었던 시계탑이 철거되고 2010년에 사진과 같은 모습의 새로운 시계탑이 설치되었습니다. 예전 모습을 보존했다면 높은 역사성 점수를 받았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 모던하고 심플한 시분침 디자인이 특징이지만 디자인 철학이 딱히 보이지 않아 디자인 점수는 10개의 시계탑 중 최저점입니다. 하지만 80년대부터 춘천, 강릉으로 MT 가는 대학생들이 만남의 장소로 언급된 청량리역 시계탑으로 상징성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 저도 MT 가고 싶네요. 구독자 1000명 기념 오프라인 팬미팅 저희 도그워치 대표님에게 건의하겠습니다. AK 플라자 분당점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시계탑이 공동 7위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두 시계탑은 아마 같은 회사에서 제작한 듯 합니다. 상당히 디자인이 흡사합니다. 같은 해인 2015년도에 두 시계탑이 함께 시공되었고 디자인이 거의 똑같은데 상부의 레터링이 조금 다릅니다. 확인된 무브먼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시계탑은 100년 달력과 GPS 위성 신호 수신, 시간 보정 장치가 내장된 컴플리케이션 기능이 탑재된 점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6위입니다. 2016년 스위스 워치메이커 라도에서 만든 서울 영등포역 1층 정문 기둥 시계탑입니다. 하루 유동 인구가 12만 명인 이곳에 라도 시계 홍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참여한 것 같습니다. 국내에 출시된 라도 시계의 세라미카 컬렉션의 디자인을 차용했습니다. 이런 홍보 정말 좋습니다. 도그워치 시계탑 리뷰에 유명 브랜드가 나오네요. 예상 못하셨죠? 허허허. 5위입니다. 왕십리 사랑의 시계탑입니다. 2008년 미국 하버드대와 뉴욕 록펠러 광장의 시계탑을 번떠 만들었는데 어째 앞에서 본 7위랑 비슷하네요. 뭐 아무튼 계속하겠습니다. 백악관 정책자문위원을 지냈던 재미교포 박선근 씨가 자신의 고향 왕십리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작고하신 어머니의 이름으로 기증된 왕십리역 시계탑은 이곳을 찾는 시민이 정을 나누고 사랑의 의미를 다짐하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사랑의 시계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취지가 정말 좋습니다. 4위입니다. 울산까지 가보겠습니다.
울산 성남동 시계탑입니다. 1966년도에 울산 최초의 기차역이 있었던 자리에 세워졌다가 교통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철거되었습니다. 그 후 2014년도에 다시 리모델링 되어 지금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은 매시 정각마다 시계 바로 위에 증기기관차가 힘찬 기적 소리를 내며 한 바퀴 돕니다. 미니 리피터 기능이고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3위 명동성당 시계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탑입니다. 역사성 만점이고요. 우리나라 최초의 벽돌로 쌓은 성당에 새겨진 시계탑으로 순수 고딕식 구조를 자랑합니다. 고종 29년인 1892년에 착공, 6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된 이 건물은 45m의 탑에 세워진 시계탑입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100년이 훌쩍 넘는 역사를 선사하는 대첨탑의 위치는 본래 순교자 김범우의 집이 있던 곳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고딕 양식의 절정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러그 투 러그에 비해 다이얼 크기가 조금만 더 컸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2위는 5.18 시계탑입니다.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이 시계탑은 1971년 옛 전남도청 앞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신군부 세력에 의해 농성광장으로 옮겨졌다가 2015년도에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의 아픔을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는 이 시계탑의 역사적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상징성 만점을 부여하였습니다. 1위는 바로 대한의원 시계탑입니다. 113년이라는 역사와 함께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두 번째로 오래된 시계탑으로 국내 유일의 기계식 대형 시계탑입니다. 무브먼트에서 가점을 받았습니다. 임금이 백성의 시간을 관장한다는 전통적인 이념과 함께 서구의 의술을 도입하여 근대 국가를 세우고자 했던 뜻을 담아 1907년 세워진 것으로 1981년 전자식 시계가 그 역할을 대신하다 2014년 본래의 기계식으로 무브먼트 교체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최초 국내 시계탑 베스트 10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내 최초로 세계 월드와이드 시계탑 베스트 10을 소개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발렌타인데이네요. 시계탑 밑에서 분위기 잡고 썸남 썸녀에게 고백해보는 건 어떨까요? 결과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아마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도그워치 편집 담당 에디였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